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동 면치와 자동 코로나 알 가공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자동 면치와 코로나 알 가공은 시제로 원에서 막 묻습니다. 다른 코드에서는 안 맞습니다. 시제로 원에서만 가능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노면상에, 제가 노면을 미리 하나 들어놨는데, 노면상에 있는 치수를 바로 이어가지고 바로 넣어서 프로그램하는 방법인데, 뭐 아주 간단해요. 간단한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하는 팁의 노자아를 계산 안 하고 바로 하는 방식으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도면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아마 보면은, 앞에가 파 20에 60, 파 120. 요 C1, R3, C2, C1, R5. 거리가 20, 40, 30. 이런 도면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을 해보면은, 일단 이거, 황석은, 제품 황석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정석만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사까지 다 연락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런 제품을 황사하는 거는 나중에 G71 사이클을 사용하면은 아주 편리합니다. 오늘 나중에 사이클에 대해서 공부를 할때 그때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로 하고 지금은 노면상의 자동 면치와 코너 알 가공을 노면에 있는 치수를 바로 넣어서 프로그램 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노면 가보면은 일단 요 제품의 요 중심이 이제 S0, 최대제로입니다. 원 아시잖아요. 일단 프로그램은 항상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은 하나의 양식입니다. 양식. 그래서 이제 황사건 이미 수행했다 생각하고 이제 정사가 들어가면은 N2에 T202에 M8, 풀 넘버 2번 202에 풀 넘버 2번에 옵션 넘버 2번, 그 다음에 전상류 나와라. 이런 식으로 M8. 그 다음에 C97S이 있는 빠르나. 이러면 빠르나까지 S1500. S1500 M3. 예. C 주속 일정제의 치소로 RPM이 1500 RPM으로 정회전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했으면은 G00 급속 이속으로 X가 21로 가라. 이거 파이가 20이니까 21.0 나오고 Z가 0로 가라. 정상을 한번 해야 되니까 0로 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G01 X-1.6으로 F0.2로 가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면은 여기서 이제 C1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면치량을 이제 계산 안 하고 이제 바로 자동 면치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는 자동 면치입니다. 자동 매칭 이런 거, C 하는 건 바로 쓰면은 C가 못다 C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그대로 와서 여기서 바로 S20.0 가면서 C1으로 가. 하면 여기까지 자동으로 지가 여기 딱 갑니다. 요렇게 가가지고 요렇게 해도 딱 갑니다. 여기서. 요렇게. 요렇게 지령을 하면은 S20.0 C1으로 지령하면은 바로 여기서 쫙 올라가면서 지가 바로 이렇게 딱 갑니다. 여기까지 옵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Z 마이너스, 여기서까지 20이잖아요. Z 마이너스 20.0 R3, 바로 옆면은, Z 마이너스 20.0 R3, 바로 옆면은, 여기도 F 빠졌죠. F 뭐 0.15로 하든지, 뭐 이렇게, F 0.1로 하든지. Z 마이너스 20.0 R3 아마, 여기서 지가, 바로 남에서 계산 다 해가지고, 거리가 계산해가지고, 바로 갑니다. 여기서. 쫙 가면서 지금 여기까지 가요. Z-20.0 R3 가라. 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서 또 C2입니다. C2는 요 파이 60이죠. 그러면은, S60.0, C2. 이걸 딱 적어주면은, 야동 자기가 계산해가지고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면상 하면은 60 빼기 4 해야 되잖아요. 60 빼기 4 하면 여기까지
56 와가지고 이제, 56 와가지고 시를 해야 되는데, 이를 해놓으면 자기가 계산을 딱 바로 해봅니다. S60.0 C2 하면 자동 면치가 됩니다. 여기다가 S56.0이 안 적어집니다. 안 적고, 바로 S60.0 C2 하면은 자기가 계산해가지고 바로 여기 해가지고 여기까지 바로 갑니다. 편리하죠? 예. 그 다음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또 가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여기 가는 거는, 원래는 뭐, 여기서 여기까지 가라 하면 또 이거 뭐 빼야 되는데, 우리가 계산해가 빼야 되는데, 근데 계산을 뺄 필요 없이, Z-25, 40, 60 아닙니까? 60.0, C1, 이러면, 뭐 지가 알아서, 60까지 가면서, 자기가 C를 이렇게 잡아줘요. 편하죠? 예, 여기까지, 자기가 알아서, 예, 아까 C까지 잡아, 여기까지 와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28, 128. 그 다음에, S120.0, R5. R5.0, 남겨주면은, C2.0입니다. 2.0에 맞아보세요. 2.0, 3.0, R3.0, R3.0. 예, 네, 점하고 왔는데, S120.0, R5.0 하면은, R5.0, F 뭐, 0.1 이런 식으로 뭐 하는지 해주면은, 뭐, 여도 뭐, F 0.1 살아있는 게 계속 살아있으니까 뭐, 안 적어도 상관없고, 예. 아마 지가 여기서 자동적으로 R 계산을 합니다. 자동 위치가 이치도 자기가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여기까지만 하고, 뭐, 여기까지 간다 하면은, Z-90.0.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노면에 있는 시수 그대로 해주면은, 자기가 C도 하고, R도 하고, C하고, R, 자기가 알아서 다 합니다. 예. 이렇게. 요게 바로 자동 면치, 자동 코나 R. 자동 면치, 자동 코나 R 길입니다. 요게. 아시겠습니까? 예. 요렇게. 요렇게 합니다. 요렇게. 예. 근데 이제 요런 거는 이제 R 요런 거는 자기가 90도 정할 때만 해당합니다. 90도 정할 때. 90도 우리가 이거 R을 이렇게 해보면은 90도 정할. 90도 정할 때만 해당되지. R이 뭐 좀 약간 뭐, 뭐니, 이나시 이야기하는 거, 뭐, 이런 TTR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거는 C2 이런 거, 전부 다 90도, 45도, 이런 정할 때만 이렇게 되지. F가 뭐, R 값이 뭐, 각도가 20도, 15도, 이런 거는 애매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올 때는 이제 다르게 할 방법이 있어요. 이건 90도 정할 때. 그때 이렇게 하면은, 오면 던져주면은, 이게, 간단하죠. 근데 여기, 대신 여기 이제, R 하나는 이제 정확한 R이 아닙니다. 예. 이런 제품, 우리가 뭐, R이 그렇게 중요성이 없는, 그냥 모양만 내는 그런 제품들은, 뭐, R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뭐, 우리가 모양만 내봐야 되는 그런 중요성이 없는 제품들은, 이렇게 짜도 됩니다. 근데 R이 뭐, 공차가 있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되죠. R이. 그럴 때는 우리가 G42 코드를 써가지고 해야 되고. 무슨 말씀 아십니까? 아시겠습니까? G42는 요 안에다, 요 앞에다 쳐주면 돼요. 요 앞에여서. 뭐, G40, G0X, 만약에, 응? 이 지역에 여기서 시작이 되면은, 뭐, S18.0, 뭐, Z1.0, 뭐, G01, Z0.1, 뭐, F0.5, 응? 요 G41, 아, G42. 그 다음에, C42 하고 외경이니까 42입니다. 42. 다음에 G1, Z0, F0.1 이런 식으로 가지고 여러분 G42 코드 나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나중에 G40 임선 보정하고 가상 인선이라든가 인선 보정 이런 거 가상 남바 T 가상 인선 남바하고 이런 거 할 때 그때 설명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은 프로그램 간단하죠. 오면 있는 치수 그대로 막, 입력을 하면은, 요런 현상이 오네, 말이죠. 요런 현상이. 이렇게. 요게 자동 면치와 자동 코너 R 아궁입니다.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요 제품은 뭐, 이렇게 중요성이 없는 그냥 제품의 모양만 내기 위한 그런 제품은 요렇게 하면 됩니다. 정확한 시를 하고 요걸 한 제품들은 이렇게 하면 되죠. 면치량을 운영해줘야 R 팁의 노자를 계산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예.
요런 기능이 자동 멘치와 코너 알갱입니다. 여러분, 예. 아셨습니까? 자, 이거를, 자, 이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요렇게 하면 간단한데, 요거를 이제, 이제 이야기 나왔는 김에, 원래대로 이제 우리가, 원래대로 프로그램 짜게 되면은, 이렇게 되죠, 원래대로. 원전으로 부르면, 매치라는 경향이 되고, 아무도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는, 지제로 음악을 지제로 2 대역할 하려 하면, 이렇게 되죠. 원래는 우리가, 지제로 1, 지제로 2, 지제로 3, 뭐, 에? 뭐, 이런 걸 이제, 쓰게 하려고 하면, 프로그램이 아까하고 좀 다르겠죠. 이거는. 아, 해볼까요? 원래는, 지난 시간에 배웠는, 지제로 1, 지제로 2, 지제로 3, 요 식으로 하면은, 아, 정사가 합니다, 정사. 제가 항상은 다 했다 치고, 정사만. 아마, N2, T202, M8, C97, S1500, M3, C0, X21.0, Z0, F0.2. 이렇게. 아, F0.2가 아니죠. C0, 이렇게. G1, X, -1.6, F0.2. 그 다음에, G0, X. 면치를 하려고 하면은, 면치를 하려고 하면은, 네, 계산이란 거 하네요. 네, 계산이요. 우리가 하나 애하는 게 있어요. 지난 시간에, 면치, 고정값을 애하는 것 같아요. 45도. 45도일 경우에, 각도가 45도일 경우에는, 45도일 경우에는, 0.8R, 0.8R 때는, S값이 0.4687 곱하기 2 해두고 Z값은 0.4687이고 0.4일 때는 S값이 0.2343 0.234 곱하기 2 해두고 Z값은 0.234다 이건 하나 애나야 됩니다 0.4687 0.2324 0.2324. 예, 요거. 요거는 우리가 애나야 돼요. 0.2324. 예. 0.8R 경우에는, 노자 계산한 게 S축으로는 0.4687 곱하기 2. Z값은 0.4687. 0.4R 경우에는 0.2324 곱하기 2. Z값은 0.2324. 요거는 뭐, 아주 45도 하나 필요 애나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5만원 빼왔잖아요. 아래. 1 마이너스 탄젠트 2분의 알파. 요거 뭐. 옷이 아니라 요건. 이라시겠네. 요거 이 방향으로 옵니다. 요 옷이. 아래 1 마이너스 탄젠트 2분의 베타. 요 옷이 빼잖아요. 요게, 여기에다 예산하면 요런 값이 나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지제로. G0, 만약에 X, 그럼 여 C1이니까, C1이면 우리가 2입니다, 2. 파이로 2. 그러면 20에서 2를 빼면은, 빼고 나서, 지난 시간에 했죠. 며칠을 1미 떼어 한다 하면 또, 1미를 떼어 한다 치면은, 여 1미 떼어서 며칠 하겠다 하면은, 또 2를 뺍니다. 여기서, 정상, 현재 정상이니까 0.4를 씁니다, 0.4T. 0.4R 채우시니까, 아까 0.2324라고 했죠. 여기서 0.2324 곱하기 2, 요렇게 빼면 되거든요. 예. 요렇게. 그러면은, 16에서 0.4687 빼면은, 0.4687, 0.5라고 잡고, 뭐, 예산하기 어려우니까, 계산기 없으니까, 0.5라고 잡읍시다. 0.5라고 잡고, 그러면은, 7.5죠. 예. 0.4687인데, 내가 지금 계산기 없으니까, 뭐 예산이 뭐 하니까 내가 0.5로 잡고, 0.5라고 생각하고, 하면은, 자, 7.5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W1.0. 그러면 바이터가, 하나서 여기 타고 와요, 여기. 요 지점이 17.5라고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G01, X, 여기서 이제 면치했다 한 거예요. X 20.0, W 마이너스. 2.5, 1.25, 여기서 17.5, 요, 아까 내가 요,
여기 뭐라고 예사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는 이게 아닙니다. 아닌데, 여러분, 더블 마이너스 1.25. 더블 마이너스 1.25가 되겠죠. S20.0, 더블 마이너스 1.25, F0.2. 그러면 매치가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가면 이제 계산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그러면 Z 마이너스, 지난 시간에 내적은 R 마이너스 R이셨죠. 아마 3 빼기 T 0.4 R이니까 0.4, 2.6입니다. 2.6. 보면 R3이지만은 CG로 프로그램 돌릴 때는 R2.6으로 돌려야 돼요. 2.6으로. 무슨 말씀 하겠습니까? 2.6으로 돌리면은, 2.6만 빼면은 2.6이니까 여기까지 거리도 그냥 2.6이에요. 여기까지 2.6을 딱 빼면은 2.6이잖아요. 그럼 20에서 여기까지 2.6을 빼면은 4, 17.4. 17.4가 되죠. 예,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계산이, R까지 계산이니까 17.4가 나요. 자, 그러면은 Z 마이너스 17.4까지 간다요. 응? 나가지고, 뭐, F 뭐, 0.2 같은지 보다. 나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서 이제 딱 들어오면 내가 시계방향. 아, 요거는 터렛 타입 셋입니다. 시계방향으로 딱 들어와야죠. 예. 여기서 이제 G02 시계방향 돌려요. 시계방향. 오른쪽으로. 오른쪽 사 돌려요. 예, G02. U. 여기서 U 해도 됩니다. U. S 해도 되고. 예. R2.6이면은, 2.6이면은, R2.6이면은 곱하기 1 하면 5.2에요. 5.2. U 5.2. 아시겠습니까? S로 하게 되면은, S로 하게 되면은 25.2죠. 25.2. 이렇게 되네요. U 5.2. W 마이너스 2.6. R2.6. F 0.05. 하든지 뭐. 역시. 그러면 여기서 지점 들어가요, 이렇다고 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다 가야 되잖아요. 예? 아니, 그러면은, 야, 60에서 2, C가 2면은 8으로 4입니다. 아마, 8으로 4니까, 60 빼기 4 빼기, 아니, T 빼기에서 뭐죠? 아까 0.4687인데, 0.4687인데, 그냥 제가 계산이 안 갔으니까 그냥 0.5로 잡고, 하면은, 56에서 이렇게 못 빼면 55.5죠. 55.5. 그럼 G05은 S55.5. 여기까지 다 올라온 거야. 여기까지 55.5.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뭐 F 뭐 좀 빨리 안 여기 위로 하든지 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면치를 다 해야 됩니다. 면치를. 뭐 그럼 S60.0 W 마이너스 55.5에서 60에서 55.5 빼면은 5하고 4. 응? 아, 4.5. 4.5죠, 4.5. 예. 예. 4.5. 4.5 나누기 2 하면은, 2는 4, 2는 4, 2.25. 다음 마이너스 2.25. 그러면 여기서 매치를 C가 2지만은 인수 보정했으니까 2.25가 된 거예요. 이렇게 딱. 아이고, 2.25. 그게 인수 보정하면 C가 2가 아니고 2.25라 이야기. 우리 마이트 노조와 계산합니다. 예. 2.25, 0.25만큼 더 가야지만이 여기 매치가 다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하 시간 내야잖아요. 노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여기서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서까지. 여기 갈라서면, 여기도 이제 C1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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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거리가 C1 빼면은, 60에서 59죠, 59. 59죠. 예, 59. 최근 마이너스 59. 55.0. 아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C로 가니까, 여기서 이제, 그, 보다, 요, 요까지. C1이니까, S, C1이니까 2 하면은, 2 하니까 2. 그러면 62죠. 62에다가, 아까 이제, 저, 0.4687. 플러스 0.4687. 8으로 하면은, 0.2324 곱하기 2니까, 0.4687. 예, 이렇게. S, 62.4, 62.5로, 아까 62.4687, 0.4687, 0.5로 계산하고, 예, 62.5, 더블 마이너스, 이렇게, 1.25. 이렇게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예, 1.25. 그러면,
여기서 빨리 딱 올라가요. 그 다음에 X 여기 올라가야 되죠. 똑같이 자 외저 발언 R 플러스 외저 발언 R 플러스 R 했잖아요. 그나마 R 플러스 0.4R 하면은 5.4R이에요. 5.4R 5.4R이니까 8R 하면은 10.8이에요. 10.8 아마 120에서 10.8을 빼면은 10.8을 빼면 2하고 2하고 그러니까 몇 19.2 아니 19.2 19.2가 되죠. 19.2 예 이렇게 맞죠. 예 19.2 자, S 109.2요. 여기서 빨리 109.2에요. 109.2. 자, 그러면은, S 109.2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그 다음에 G03. 여기 시계 반대방이고, 거잖아요. 왼쪽으로 보잖아요. 왼쪽으로. 왼쪽으로. 맞잖아요. 예, G03, S 120.0 아닙니까? 아, 그나마 S로 해도 되고, U로 해도 되고, S 120.0. S 120.0. 6를 알아서 하면 6, 10.8이에요, 10.8. 120.0, 더블이 마이너스, 5.4. 5.4, R 5.4. 이렇게 돼. 뭐, F 0.05. 그다음에 G0 여기까지 돌려. 아, 여기까지 왔다 그래. 응? 그 다음에 G01, G도 마이너스 50.0. 이렇게. 원래 이제 하나 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요래 하는데, 이렇게 하면 프로그램 좀 길죠? 요거는 이제 정확한, R이 정확한 겁니다. 요거는 R 모정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서 모정해놓은 팁에 노즈 R을 모정해놓은 거예요. 여기서는 아니에요. 아까 그 자동 멘치는 노즈 R을 모정 안 했기 때문에 그냥 R이, R 값이 좀 차이 나겠죠. 그래, 중요하지 않은 R은, 중요성이 없는 R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정확한 R을 생각하면 이렇게 되고. 노면상에 우리가 중요 안 하다 하면은, 노면상에 중요성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은,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자동 알고, 자동 매치와 자동 알 이런 거 하고 사용하면 됩니다. 그럼 프로그램이 간단해요. 아시겠습니까? 예.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요거를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 내가 이 말로 하는 김에 G41, 42로 할까요? 40, 40을 하면 똑같아요. 또 방법은. 아, 요소. 아까 그 똑같이 나오고요. 요소만 하는 걸 할게요. 자, 하면은, 자, G40, X, 요거 이제 매치 하나 하면요. 요거 C1이니까 파이로 18파이에요. 18파이. C 빼면은. S, 요거는 이렇게 적게, 한 2mm 정도 적게 내려가야 됩니다. 올라가면 돼요. S 16.0, 예? Z 1.0, 여기 왔다 치고, 1.0. Z 1.0 하면, 혹시, 뭐, 우리가 G40을, 뭐, 41, 42 이런 거 쓰면은, 하면서 알람이 되기 때문에, Z 1.0 해도 되는데, 2.0 해가, 이렇게, 예, 이렇게 하고, 다음에 G42, 요거는 외경은 우리, 나중에 제가 몇 도로 뭐 설명하겠습니다. 요건 외경광은 우리가 나상인선이 3부이고, 코드는 G40입니다. 외경. 나상인선이 3번이고, 코드는 G40이 됩니다. 외경광 할 때는 이거 에너지입니다. 나상이 3번. 나상인선, 우리가 나상인선 칸이 있는데 나중에 뵙도록 공부하겠습니다. 가상인선이 3부이고, G40 뒤에 0.4 칸을 이어줘야 돼요. 50도 화면을 보면은, 50도 G 형상, 형상 마모에 보면은, X, Z, R, T 하는 게 계세요. 예, 여기다가 F가 얼마, Z가 얼마, R이 0.4다, T가 3번이다. 요런 거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 G41 코드 쓰이면은, 여기 안 들어가면 돼요. 예, 뭐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외경은 나상인선 T가 3번이고, 41 코드 쓴다. 요렇게 애워놓으시고, 하면 G42, 요새 요까지. G42, G1, G1, S,
18.0 Z0 이렇게 R 뭐 우리가 여기다 뭐 맨치먹에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R 뭐 0.5 이런 식으로 해주면 F 0.1 아이 잠깐만 이렇게 하면 말 올라가면 되고 G42 G1 X 17.0 Z 0.1 F 0.3 다음에 Z0 R 0.5 F 0.1 이런 식으로 한번 앞에 여기서 R 앞에서 입구에서 R가 온다 하면서 R을 탁 하면서 우리가 있으면은 입구에서 R을 탁 하면서 자리 잡아요. S 16.0 맞았네요. S 16.0 Z0 R 0.5 하면 이렇게 탁 잡아요. 응? 그 다음에 S 18.0 그러시면은 면치가 있던 요 S 16.0 요를 크게 그리면은 면치가 C가 여기 있으면은 요것도 R에 우리 뭐를 제가 있어요. R을 잡아요. R에요. R 0.3으로 하면은 S 16.0 Z로 R 0.5 그 다음에 S 아니 16.0이 아니죠. 예상 안 했네요. 그래서 18.0 Z0 R0.5 이렇게 합니다. 예. 한번 내려오면 되고 예, 요 16.0이 있는데 18.0 Z0 R0.5 그럼 S 20.0 예? 20.0 W 마이너스 알고자 하면 대충 한 1.2 안 돼요. 1.25 정도 되죠. 1.234 1.234 정도 되는데 R 너블 마이너스 1.234 해도 되고 이 우리가 이제 G41을 썼으니까 되고 되네요. 41을 썼으니까 그냥 너블 마이너스 1.0 R 0.5 이렇게 해주면 지가 또 요 코너 요 R은요 우리가 버 제거용 R입니다. 버 제거용 R C는 이렇게 따면요 나사로워요.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날카로워요. 날카로우기 때문에 여기 사사을 기관에서 우리가 면치를 하고 나서 앞에 알삭들만 맞춰보면 손이 뭐가 없어요. 오를 때 쓰는 거 아닙니다. 요게 버 제거용 아닙니다. 예. 이런 식으로. 그럼 요 왔죠. 그다음에 Z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자, R3이면 20에서 3, 이마, 17.0.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G02, X. 아, 3이면 6 아니고 6. 6이면은 26, X 26, 26.0. 너무 많아서 3.0, R3.0. 이렇게 된 거예요. 응? 그 다음에, G01, X. 요, C2가 4 빼면은 56. X56.0 맞죠? 아까 자동 면치 아닙니다. 요거는 자동 면치기 일어나서고 정확하게 R 값이 R이라 C 값을 정확하게 내려갖고 내가 불고만 하는 겁니다. X56.0 그럼 요거 여기까지 왔어요. 다음에 X60.0 W-2.0 아마 C가 발표해요. 넣으면 되는 예전도 요거는 G41을 썼기 때문에 면치 값이 딱 넣으면 지가 알아서 내가 여기 요 산업관계에 따라서 제가 예상하면 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또 오셋도 형상에서 R 0.4고 T가상에서 3부이고 공군서 보장 G41을 썼기 때문에 오면 지수대로 여주면은 제가 알아서 예상도 합니다. 1.2 가는 게 아니고 2.25 정도 갑니다. 자기가 알아가지고 예. 여기까지 왔어요. 아마 Z-마이너스 여기까지 가라 하면은 C1이잖아요. C1이니까요. 40이니까 40이 39죠. 얘들아, 한 마구랑 W요. W 마이너스 30. 39가 되죠. 2 왔으니까, 3대 7 아시다. 60이니까. 60이 해서 그러면 39죠. 39. 39.0. 여기 왔어요. 그 다음에, X 2니까 2죠. 2. 62죠. X62.0. 더블 마이너스 1.0 이렇게 합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X 또 R 오니까 R 오 10 빼면은 110이죠. 110 X 110명 오고 오고 나서 이제 G03 X 120명 W 마이너스 5.0 R 5.0 F 뭐 6.0 하든지 그 다음에 G01 Z 마이너스 90.0 Z 마이너스 90.0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G42를 쓰게 되면은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내가 원하는 오면 원하는 알 것이 정확하게 나와요. R이나 면치나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예 아까 제가 자동 면치하고 코너 R 이거는 팁 뭐 노조 R 계산하라고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하면은 우리가 뭐 R이 그렇게 중요한 R이 아닐 때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G01 코드에서 자동 면식 이런 거 코너 R에 대해서 예,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내가 이거 하는데 여기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각 A에서는 각도를 줍니다. 극좌표 우리가 이해하는 극좌표는 이렇게 각도 각도를 주게 되면은 우리가 각도를 갈 수 있는 그런 보면 기능도 있어요. 각도 다음 시간에는 이제 G01에서 각도를 갈 수 있는 그런 뭐야 그저 가공 각도를 지어줘도 우리가 더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뭐 그냥 하면은 노자를 예산 안 하는데 그것도 G42 가능 이러면 맨날 저항 각도가 나옵니다. 이 시간에는 자동 면치 기능 자동 면치 기능은 C 우리의 G01 S 얼마 C 얼마 이렇게 자동 면치이 됩니다. 예. G01 S 얼마에 R 얼마 이렇게 가면은 자동 면치 자기가 자동적으로 알고 해요. 이 기능에 대해서 우리 오늘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각도를 주고 나서 우리가 하는 그런 자동 뭐 전속 공부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